옹성우 과거 알바왕 교회 오빠? 옹성우 K 인기 많은 이유. 옹성우 과거 알바왕 교회 오빠? 옹성우 K 인기 많은 이유. 프로듀스 101통에서 금기에 배우 같은 외모 수려한 춤선으로 큰 사랑 받고 있는 옹성우. 귀족 같은 분위기와 있는 집 자식 같은 아우라에 금수저 연속생인가? 했는데요. 알고 보니 옹성우 과거 판타지오 8개월 차 연습생이 아니라 이런저런 과거를 많이 거쳤더라고요. 히읗히읗. 본인 입으로는 8개월 차라고 하지만 사실은 전 소속사 계약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연습생으로 지내며 노력산 시간이 장장 10년이라는 옹성우. 안 해본 알바가 없고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노력을 많이 해서 의외더라고요. 인천 9월 중 1학년 이던 옹성우. 일찍이 어린 시절부터 캐스팅이 되었는데요. 가수 윤하 소속사에서 캐스팅이. 근데 윤하 소속사 일 못하기로 유명한 데인데 윤하도 나중에 소속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던 걸로 기억나요. 여하간 2008년 캐스팅 이후로 약 10년간 옹성우는 이 소속사와의 계약 때문에 엄청 고생합니다. 저 때만 해도 가수들 생각에 꿈과 희망에 부풀어 친구들에게 카피글도 쓰고 했던 옹. 하지만 옹성우는 윤하 소속사에서 몇 년간 방치된 채 어른이 되어서까지 꿈을 이루지 못하고 대형 기획사 캐스팅 제의를 받아도 전 소속사 계약이 남아있어서 발이 묶여 기회를 놓치고 주위에서는 나이도 점점 드는데 포기하라고 했다고 해요. 옹성우 불쌍 유유. 그런 가운데 댄스팀 활동 위너스 댄스 스쿨, 20센츄리 보이즈 등등을 하고 교회 성가대를 통해서도 꾸준히 노래를 했더라고요. 춤과 노래는 놓지 않은 듯. 옹성우 교회 오빠여서 키읔키읔 당시 성량과 음색이 뛰어나서 메인 보컬 감이었다고 키읔키읔. 그뿐만 아니라 연극과 뮤지컬 무대 경력도 있던 옹성우. 대학로에서 수많은 연극과 뮤지컬 무대를 섰던 경력이 있더라고요. 어쩐지 프로듀스 101 할 때도 무대 위에서 뭔가 자연스럽고 퍼포먼스가 좋다 했어요. 또한 대학교는 연극영화과 졸업이라고 하는데요. 옹성우 학력은 한림예고 실용무용과 동서울대학교 연기예술과 출신이라고 히읗히읗. 연기, 비보인, 팝핀 등등 연예인이 가질 수 있는 모든 특기는 다 가진 듯이요. 히읗히읗. 요즘 게이 커뮤니티에서는 게이들 사이에서 옹성우 인기가 엄청 많다고 하죠. 옹성우 게이 연금은 옹성우가 동성연애자라는 게 아니라 게이들 사이에서 엄청히 인기가 높다는 거. 그리고 쇼핑몰 모델도 했던 옹성우. 키읔키읔키읔. 미용실 모델, 쇼핑몰 모델 등 안 해본 게 없는 옹성우 과거 키읔키읔. 또한 옹성우 중학생 때 학교 밴드부에서 드러머로 활동해서 드럼도 잘 친다고. 이제 겨우 23살인데 알바 경력에 모델, 뮤지컬 등등. 진짜 이분 데뷔 준비된 분인 듯.